경기도 전체 이제 선거 어떤 정황을 바라보면서 부분적으로 검토를 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사건입니다. 경기도가 성남시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단체장들이 석권한 지난 4년간 이 대장동과 같은 개발 시행 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가 도초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. 그 하나의 예가 또 김포시입니다. 김포에서는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 후보들 간에 현 민주당 시장 비리에 대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. 급기야는 시민단체가 고발을 하는 지경에까지 갔는데도 그 당사자로 지목된 정무직 공무원은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. 민주당으로 김포시장을 지낸 사람이 현재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데 이 지점에 대해서 해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. 이번 선거에서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이겨야 하는 이유입니다. 국민의힘으로 지방 권력을 바꿔주셔야지 제2의, 제3의 대장동 사건이 드러날 것이고 또 제2의 유동규, 제3의 유동규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. 국민들께 경기도를 돌려드려야 하는 중요한 계기가 이번 선거입니다.